해마다 모국을 방문한 해외 이방인들에게 따뜻한 쉼터가 되어준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뿌리의 집인데요. 최근 이곳이 재정 문제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이자 많은 이들이 후원을 위해 나섰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갤러리. 형형색색의 수채화가 전시됐습니다. 30점의 작품들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창조주를 향한 찬양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작가는 58년간 화단에 몸담으며 한국미술협회 등의 고문을 지낸 유명의 화백입니다. 대자연의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것이 저의 미학이요 철학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특별한 후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바로 해외 입양인들의 모국 방문을 지원하는 단체 뿌리의 집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03년 뿌리의 집은 한 개인이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면서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단순한 게스트하우스를 넘어 해외 입양인들의 모국 정착을 지원하고 이들의 교류를 돕는 사랑방 역할을 해왔습니다. 1년에 한국을 방문하는 입양인들이 한 3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0분의 1인 300여 명이 뿌리 집에 와서 머물게 되죠. 모국에 와서 모국의 따뜻한 정을 느끼면서 도움을 받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열었고요. 20년간 운영되던 공간이 최근 재정 문제로 문을 닫게 되자 뿌리의 집은 새 터전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습니다. 소식을 접한 유명의 작가는 작품을 기증하며 자선 전시회에 동참했습니다. 전시 취지를 알게 된 갤러리 측 역시 공간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유명의 작가는 이번에 선보인 작품 30점의 판매 수익을 전액 뿌리의 집에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의 상실감, 슬픔 이런 것을 보듬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 목사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그런 일들을 감당해 오셨더라고요. 뭐 작은 힘이지만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좀 생기고 그리고 또 가지신 분들이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마음껏 후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명의 작가의 기증전은 지난 4일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며 모든 수익금은 오는 7월 운영이 종료되는 뿌리의 집의 새 터전 마련에 쓰일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